2018 GSL Season 2 Overgrowth. 2018 GSL Season 2 Codas Overgrowth. Watch out! GSL 시즌2 코다 16강 비조 대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 박세현이고요. 도움 말씀에 황영재 박진영 해설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6강 A조에서 올라간 두 명 선수가 결정이 됐죠? 네, 정말 치열한 경기가 또 나왔었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한 번 더 최종전에 가서 직급을 보여주게 되면서 네. 다른 조에도 좀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렇죠. 조성주와 프로도 주성우 선수 올라가면 두 명의 선수 확정이 됐어요. 일단 주성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그전에 이제 약점이라고 손을 꼽히고 있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강민수를 꺾어내면서 어느 정도 극복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8강이 기대되고 조성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우승자인데 네. 보통 이제 징크스가 있었잖아요. 좀 그렇죠. 아쉬운 결과가 다음 시즌에 나왔지만 조성주는 8강에 바로 올라오면서 2연속 우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매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윤수, 백동준, 이시영, 이병렬 선수 4명의 선수가 대결을 펼치게 되죠. 네, 일단 뭐 네임밸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가장 좀 예상하기 힘든 조가 좀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조에서의 최고 티어를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어윤 선수 입장에서도 과연 어윤 선수가 원하는 조를 맞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네. 와 정말 하나하나가 정말 엄청난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어윤수 선수 외에도 이시영 선수, 이병렬 선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6강 B조의 경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다음 선택권은 어윤수 선수예요. 자, 어윤수 선수도 이 조조 형식 굉장히 좀 많이 했거든요. 어떤 조를 준비하셨어요, 오늘? 멤버를 보니까 저를 이제 결승에서 이긴 선수들이 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그 사람들이랑 하고 싶어요. 이제 복수를 너무 하고 싶다고. 근데 복수를 해야 될 상대가 한 명은 아니네요. 정말 맞습니다. 이번 조조 형식도 복수 같지만. 복수예요? 네, 근데 저번 시즌에 하려고 했는데. 예. 그 신영이가 바꿔버려가지고 못했거든요. 근데 윤수 형이 네. 저를 안 뽑을 것 같긴 해가지고 웃어요 지금 비웃었어요 방금 웃어요 이렇게 비웃었거든요? 할 말이 없긴 한데 아니, 뽑아주면 좋죠. 제가 또 윤수 형 결승에서 두 번이나 이겼어가지고 가장 복수를 해야 하는 건 제가 아닌가 싶네요. 내게 허락된 건 두렵기만 한 겁성미 바꿔주세요.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형이 자초한 일이에요. 와, 결국 진짜라는 거죠. 네, 진짜 자폭주가 됐습니다. 절실하게
두렵기만한 겁심이래라 해도 나를 깨운 꿈에 모든 걸 걸고 달려갈 거야. 끝이 없는 도전을 이겨내고서 날아올라 보겠어. 그때까지 모두 나를 믿어줘. 난 해낼 수 있어. 오늘 트로피의 대결 어윤수, 백동준, 이신영, 이병렬 선수 대결하십니다. 어윤수 선수 갚아줘야 될 게 많아요. 네, 이미 방금 이제 우리가 함께 지켜봤었던 그 영상을 보더라도 느낄 수가 있는 게 정말 걸출한 선수예요. 그리고 우승자 출신 선수들이 많긴 하지만 네. 비록 우승자 출신은 아니더라도 어윤수 선수가 가장 중요한 인물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선수들의 그 멤버 이름만 봐도 죽음의 조예요. 그렇죠. 사실 어느 누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조지만 어윤수가 지금도 웃는 이유 방금 나갔던 VCR을 봤어요. 보고 나서 선수들끼리 채팅을 하고 있거든요. 백동준이 너무 어윤수 선수만 밀어주는 게 아니냐. 네. 어윤수의 결승 영상인 줄 알았다고 장난을 치고 있는데 어윤수가 이기겠다고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블리즈컨의 우승자 이병렬과 이시영 선수가 있습니다. 오늘 1경기 준비하고 있는 두 명의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어윤수 선수의 어떻게 보면 오늘 역사가 네. 이번 매치에 담겨 있어요. 살아남기만 하면 최소한 한 선수에게는 이제 복수의 성관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승자전으로 올라가서 한 번에 단박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두 선수를 일단 잡고 정말 제대로 복수를 하고 올라가는데다가 떨어뜨리게 됐을 때 그 선수에 대한 복수까지 해서 정말 엄청난 것들 하루에 놓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쉽지가 않은 하루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에 맞서는 상대를 만나보겠습니다. 백동준 선수가 경기 펼칠 준비를 하고 있죠. 사실 이제 오늘 조 자체가 죽음의 조라고 평가받고 있긴 하지만 백동 선수가 가장 약하다는 것도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GSL 우승자인 백동준 입장에서 좀 아쉬울 거거든요. 그 평가를 완전히 반전시키려면 오늘 이기고 진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상대는 백동준 선수. 백동준 선수는 중요 무대에서 어윤 선수를 꺾은 기록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그 트라우마나 이런 게 좀 중요한 상황에서의 그런 그 경기 내용 결과 이런 것들이 이번 경기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윤 선수는 사실 코너에 몰리는 상황만큼 피해야 됩니다. 그냥 잘 되는 분위기를 처음부터 만들어내서 그대로 쭉 끌고 가야 오늘 자신의 그 천적들을 격파하고 올라갈 수 있는 거겠죠. 네, 3전 2선승제 카타리스트 로스앤파운드 애쉬플랜트 3전 2선승제 경기가 기다리고 있죠. 네, 일단 신맵이 들어가는 만큼 어윤수가 1세트를 고른 카타리스트에서 무조건 이겨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백동준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거거든요. 1세트 때 준비된 빌드 꺼내야겠죠. 경기 준비 끝났어. 1세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파이트. 카탈리스트의 1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적 어윤수. 정말 많은 경기를 치른 어윤수 선수. 그룹 B 어윤수가 여기서 살아남아야지요. 예, 이제 복수의 칼날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프로토스 백동준. 최하상의 우승자 출신의 백동준 선수 상대는 어윤수예요. 사실 이제 우승을 하고 난 이후에 성적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들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뭐 4강도 올라가고 8강도 올라가긴 하지만 우승을 한번 맛본 만큼 다시 한번 우승이 고플 시기라서 오늘 어윤수를 상대로 일단 완승을 그리고 왔을 텐데 최근에 프로토스 빌드 하나 새로 나왔잖아요. 주성 선수가 보여줬던 투 우간 불사조라는 빌드 카드가 하나 생긴 만큼 심리전으로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흔들어 놔야 됩니다. 네, 정말 큰 무대에서 경기를 펼친 그 기록이 있는데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큰 무대에서 결승전을 선천히 이겼던 그 좋은 경험 백동준 선수는 있고 어윤 선수에게는 없어요. 네, 뭐 그래서 뭐 어윤 선수 입장에선 그 복수를 위해서 이제 선수를 이제 골랐다고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반대로 백동준 선수는 그때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살리는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할 텐데 확실히 이제 상대 전적을 보더라도 진짜 어윤 선수가 스스로 약간 그 고난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긴 하죠. 상당히 일방적이죠. 네, 공화유산에서 3대0 승부.
사실 우리 그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4대 11은 거의 3배 수가량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윤수 입장에선 좀 힘든 상대인데 꺾는 만큼 더 보람차지는 겁니다. 어윤수 입장에선 복수의 날을 오늘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지금까지 좀 아쉬웠던 걸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어윤수 선수 입장에선 그나마 이제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프로토스가 저그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둔 경기가 이전에 있다고 해도 그래도 선수들 사이에선 저그 유저들이 그래도 뭐 프로토스 전 뭐 중반까지만 잘 돌아가면 할 만하다라는 말을 또 하는 데다가 어윤수 선수의 강점도 또 그 타이밍이기 때문에 뭐 현재 트렌드는 어윤수 선수에게 그나마 이제 다행히 맞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우간이 올라가고 있고요. 확실히 이제 우간을 올린다 자체는 너무 정석으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그 백동훈 선수도 당연히 써주고 있는데 여기서 그 다음 테크가 되게 중요한 거죠. 이제 사카스를 먼저 짓는 것까지는 거의 정석적이거든요. 근데 주성욱이 보여준 건 후간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프로토스는 최근 로공을 올렸어요. 네. 지금 우간에 지금 상대 저그는 저그 발업 준비 중이에요. 네. 뭐 무난하게 한다고 한다면 뭐 그냥 로봇공의 서울이 올라가는 거겠고 그리고 이제 주석 선수가 보여준 것을 생각해보면 이우간이 또 나올 만한데 근데 이우조간문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이우조간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게임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네. 맵을 넓게 쓰면서 상대를 위축시키고 상대가 약간 무리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가지고요.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이제 꽤 좋은 제재인 것은 맞아요. 일단 백동진 입장에서는 한번 찌르겠죠. 지금 불사조로 이제 시야를 끊어주고 서도가 돌아오면서 저글링이 어디 있나까지 체크를 해줬거든요. 근데 사도를 3개까지 찍었다라는 건 무조건 한번 찌르겠다라는 겁니다. 테크 올리는 타이밍까지 살짝 늦춰가면서 자원을 썼기 때문에 지금 사도도 오른쪽으로 크게 돌고 있잖아요. 네. 이거 지금 어윤수 입장에서 배제하면서 링 4개만 찍고 일벌레 찍으면 생각보다 특히에 있는 타이밍 생기죠. 트리플에 일벌레까지 붙였습니다. 네. 게다가 예상했었던 그런 그 테크를 먼저 올린 게 아니라 관문을 올려줬기 때문에 이건 꽤 좀 거세게 찌르겠다라는 의도가 강해요. 그러니까 이건 일단 서로가 할 만큼 하고 나서 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그 다음 타이밍을 노리자라기보다는 일단 한 번은 저그를 좀 위축시키겠다는 건데 근데 한시 쪽에 있었던 대군주가 사도와 살짝 마주칠 뻔해서 네, 이게 이제 뒤로 빠지게 되었기 때문에 어윤 선수는 상대적으로 괜찮아졌죠. 네. 확실히 양 선수 모두 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반응하는 속도마저도 빠르기 때문에 오늘 컨디션은 최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시 지역 쪽에 있는 대군주가 사도 두 개 빠지는 걸 봤고 그 빠지는 타이밍에 어윤수는 저글링을 백동준은 느꼈기 때문에 바로 회군해주면서 서로 손해를 안 봤잖아요. 대신에 근데 백동준이 빌드를 약간 독특하게 꽐어요. 원래 이제 황혼의이나 로공을 지어주는 게 정석인데 테크 없이 상감만 올리고 예언자 계속 찍었거든요. 네. 이거는 지금 트리플 짓는 모션 취하고 한 번 더 예언자를 대동해서 찔러주겠다라는 거죠. 네, 꾸준히 예언자들이 모았고 상대 저그는 바퀴 속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어윤수에 줘야 될 건 본진 쪽에 일단 뭐 1차 견제 온 거 이걸 수비는 다음에 일부의 여왕을 빼놔야 되겠죠? 지금 앞마당 혹은 트리플 쪽에 강하게 푸시할 거라서 지금 병력 위주의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어윤 선수. 근데 확실히 양 선수 오늘 컨디션 진짜 좋아 보입니다. 원래 어윤수가 지금 저글링을 웬만하면 돌릴 수가 없는 타이밍이거든요. 네. 사도가 나가는 걸 봤기 때문에 저글링은 최대한 수비 위주로 섞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백동진 입장에서 찌르기도 가능하고 테크도 올라가는 최고의 상황이 그려지는 거였어요. 그걸 근데 저글링 8기로 이득을 얻은 네. 겁니다. 저 황혼의 로봉까지 올리고 있어요. 근데 그건 있네요. 그러니까 백동준 선수가 빌드는 과감한데 지금 현재 판단은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안 맞습니다. 이전에도 사도 돌렸을 때 들키자마자 바로 뺀 것도 그렇고 이건 이제 막을 수 있죠. 이거 여기서 그리고 이제 연결체 쪽에 저글이 들어왔을 때 병력을 빼서 지킬 수 있었으면 빼는 게 맞았는데 병력을 뒤로 물렸음에도 연결체는 또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백동준 선수 입장에선 약간 좀 그 방향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선택한 체제나 그런 그 플레이가 공격적이면 그냥 그 공격적임을 유지하는 게 혹은 그게 싫다면 그냥 네. 계속 수비 위주로 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히드라 테크까지 올라갔고 히드라 생산 들어오고 있죠? 일단 어윤수가 똑같이 한번 역으로 찌를 생각이 좀 있죠. 백동준이 입대한 게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예언자도 3개까지 찍고 트리플도 지었는데 한번 침방하고 하다 보니까 진화장을 늦추면서까지 히드랄리스크를 먼저 올렸거든요. 이건 근육보강이랑 가시움진화 되는 타이밍에 한번 찔러보겠다라는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걸 백동준이 빠르게 체크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걸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백동준 선수가 우주관문 유닛에 투자를 많이 했고 트리플 타이밍 아까 놓친 데다가 관문을 먼저 올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관문 유닛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양은 상대가 따라잡을 수 있어도 지뢰선 내가 크게 앞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인데 네. 근데 어윤 선수가 하나 조심해야 될 건 똑같이 저글링을 초반에 좀 많이 찍었어요.
그렇죠. 네, 추가 더 있습니다. 추가 오감문이 올라갑니다. 뭐 근데 사실 이제 당연히 힐링으로 몰아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박휘석을 해서 신경적인 손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건 되게 클래식한 조합 한번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추가 부화장을 뭐 한시 지역 쪽이나 중앙 지역 쪽에 지어주고 본인 쪽에도 추가 부화장 그래서 총 다섯 채의 부화장에서 병력을 지어 짜겠다라는 생각보다 지금 부화장 세체인 상태로 가드라 200 지어 짜겠다라는 거 백동준이 정찰해야 되거든요. 네. 네. 지금 이거 여기서 직정함 만들고 7시로 병력 돌리는 걸로 끝내려고 하면 이거 오히려 어윤수한테 기회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윤 선수가 머리를 잘 쓴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울링이 초반에 많이 나왔다라는 게 단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울링 업그레이드가 잘 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 맹독충이 뭐 같이 준비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울링 히드라 조합이라고 해도 저울링이 생각보다 힘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울링 그냥 버린다. 그래서 바드라로 체질을 바꾼 건데 길게 봤을 땐 바드라가 손해여도 당장을 보면 바드라가 좋죠. 네. 이거 백동준이 심리전은 진짜 잘 썼어요. 예언자가 지금 괴시를 뿌리기보다 계속 입구 쪽에서 저글링 잡아주는데 주력하다 보니까 어윤수라면 일벌레 한 80개까지 찍을 거고 한시 지역 부화장이 있을 거야라는 판단이 근데 이거 당연한 건데 어윤수 지역 갈 생각이거든요. 네. 그렇죠. 입구에서 170 근데 꼬리가 오히려 잡혀서 귀한 타임이 안 나오는데요? 이거 좀 많이 얻어맞고 있습니다. 네, 이거 날렸어요. 이게 서로 생각했던 게 똑같다 보니까 어윤수가 갈갈부에서 이기는 그림이 네. 나온 거죠. 그래서 맞물렸어요. 이렇게 되면 백동준이 사실 이 경기는 잡기 진짜 힘들어질 겁니다. 직전각까지 터졌습니다. 그럼 망했습니다. 이건 어윤수 선수의 공격적인 그런 게 본능에 좀 놓쳤어요. 그리고 백동준 선수는 자신이 이전에 자신의 그 공격적인 플레이가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병력 모으기 어렵다는 걸 놓쳤습니다. 네. 이제 바드라로 지금 전면전 배치 있거든요. 병력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는 프로토스예요. 사실상 이건 백동진이 막을 수가 없죠. 시즌! 네. 1세트 역할인 타이밍에 어윤수 밀어버리면서 승리 따냈습니다. 이태요. 네, 양 선수가 초반에 원래 하려고 했던 것들을 놓치긴 했어요. 어윤수 선수는 저블링을 다소 눌러준 것 치고는 이제 소수일대 연결체를 취소시킨 것 빼고는 이제 한 게 없었는데 다만 어윤수 선수는 수습을 정말 잘해줬죠. 의미가 없어질 저블링에 대한 그 투자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오히려 바드라적인 힘을 확 실어주는 그런 선택이 좋았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백동준 선수는 좀 공격적인 플레이, 약간 좀 쥐어짜는 플레이를 초반에 고집했음에도 중반에도 그걸 계속 이어가려고 했던 게 욕심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네, 타이밍 시점에서 어윤 선수 이겼죠. 확실히 백동준은 그 주도권을 잡고 싶어 했고 주도권을 잡은 상태에서 그 안에 심리전을 섞은 찌르기 타이밍을 준비했는데 어윤수가 따라가는 거에 정말 그게 잘했죠. 상대방이 네. 뭐라던 간에 내가 준비했던 타이밍에 수비를 하고 난 이후 역공 타이밍을 잡으면 못 막는다라는 계산이 너무 완벽했어요. 두 번째 경기 전장은 로스 앤 파운드입니다. 오늘 1세트 대그 어윤 선수 갚아주는 데 성공을 했고 네. 두 번째 경기 세기 박음이 2대0 승부 승리는 바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백동준 선수가 이 흐름을 바꿔놔야 되는데 바꿔놓기에는 상당히 좋은 이런 게 맵이 등장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새로 사용이 되는 이제 맵이기 때문에 네. 뭔가 어윤 선수를 속일 만한 플레이가 가능하겠죠.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1세트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트! 1세트 대결 로스 앤 파운드에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저그진 어윤수 수 바드라 타이밍으로 백동준 선수 격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1대0 앞서나고 있죠. 승자전까지 한 경기 남겨두고 있어요. 이에 맞서는 프로토스 백동준 딜. 타이밍 잡고 좀 들어가 보려고 해봤습니다. 가보니까 어윤수 선수 병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백동준 진짜 당황한 게 그 표정에서도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얼굴이 정말 빨개지면서 네. 자신이 원했던 플레이가 너무 잘 안 먹힌다, 아쉽다라는 표현을 좀 해줬는데 일단 2세트 로스트 앤 파운드 같은 경우는 신맵이잖아요. 원래 이제 신맵을 설명할 때는 변수가 참 많고 몰래 건물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당황할 수 있는 곳에 지을 수 있으니까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맵 자체는 그게 굉장히 정석적인 맵이라 오히려 양 선수 모두 소극적으로 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이 맵을 지금 골라서 이제 경기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오늘 1세트 경기 내준 모습이고요. 일단 여기서 백동준 선수에게 요구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파서기 중심의 경력 운영이 어떨까 싶어요. 요즘 파서기를 그렇게 많이 찍지 않는 편이긴 해도 이 맵 같은 경우에는 좀 섞어줄 만한 요소가 많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제복이 잘 어울리시네요. 네. 잘 어울릴 거예요. 그렇죠. 저는 입으면 다 잘 어울려요. 네, 그렇죠. 네. 일단 근데 백동준 선수가 첫 세트 같은 경우에 정찰을 안 보냈는데 네. 두 번째는 이제 1세트를 지다 보니까 정찰을 보냈죠. 잘 오셨습니다. 네, 여기서
탐사정이 정찰을 했다라는 건 올인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겠지만 일단 상대방이 올인을 하나 안 하나가 되게 중요한 거였거든요. 백동준 입장에선 정찰해서 올인에 당하면 안 된다라고 개념이 생겨버린 거예요. 어윤수를 네. 상대로 운영가는 괜찮다라는 자신감인 거죠. 네. 그 한 번에 타이밍이 좀 밀리면 백동준 선수가 좀 힘없이 무너졌거든요. 네. 트리플 가져오고 있는 어윤수. 그래서 이제 상대의 의도를 빠르게 알아차리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똑같이 공격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의도를 먼저 알아차린 쪽에서 수비를 전환했을 때 수비로 바뀐 쪽이 훨씬 더 유리해지거든요. 그렇게 이제 봤을 때는 정찰이 상당히 요구되는 건데 네. 그래서 백동준 선수가 여기서 정찰 위주의 그런 그 운영을 한다고 하면 뭐 이럴 때 이후간 플레이를 하는 것도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만 이제 변수는 연습량이겠죠. 네. 구간 하나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는 트래프 쪽에 좀 입구까지 붙이면서 일단 이 사도를 무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탄익 나오고 여왕이 때리면 저 사도가 할 거 없거든요. 그냥 앞마당 지역 쪽에 그림자를 계속 보내주면서 일벌레가 붙었나 안 붙었나 이게 링링 올인이 오나 안 오나만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라서 굳이 무리할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백동준 선수가 사카스를 채취하고 난 이후에 프로토스의 정석이라고 불리는 집정관 드랍하는 게 좀 더 수월해 보여요. 사실 어윤수를 상대로 이제 투우간 이제 플레이를 했다가 오히려 어윤수가 그걸 보고 그거에 대한 저격 빌드를 또 준비했을 수도 있으니까 1대1을 맞추기 전까지는 무난한 빌드, 운영을 선택해서 어윤수와의 기본기 싸움을 이겨주는 게 좀 더 중요하겠죠. 네. 1번에 들린 타이밍을 갖고 있는 어윤수 선수예요. 일단 이제 그렇죠. 사카스를 일단 준비해주면서 태클을 올려주는데 저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유관이 되었던 로봇광살이 되었던 태클을 올리면서 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저그보다 태크가 늦었을 땐 이전과 같은 경기가 그냥 쉽게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양은 진짜 어찌저찌저찌 따라가도 이게 그 병의 퀄리티에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프로토스가.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토스 중심에 플레이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견제를 한번 해야 되겠죠. 이전에도 이연자 견제 자체는 나쁘지 않았었는데, 문제는 집정원 드랍이랑 이연자 견제랑 비교해보면, 집정원 견제는 어지간하면 지속적이어도, 이연자는 에너지 관리 이런 것들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거든요. 네. 상원에 로봉이 좀 올라가고 있고 추가 관문 늘리고 있는 백동준 선수입니다. 확실히 이제 백동준 선수가 여기서 관문을 더 추가하지 않는다면 최근에 많이 나왔었던 그 정석 빌드와 똑같죠. 이제 로스트 앤 파운드 자체가 맵이 사실 드림캐쳐랑은 좀 다르게 너무 정석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굳이 무리하지 않는 빌드를 꺼낸 겁니다. 어윤수를 상대로 집중만 드랍 한두 번 먹기 시작하면 두 번은 당연히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스 현재 주변 살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연결체를 지어놓고 나서 재료소가 아니라 이제 재료소까지 미리 지어놓고 있는데 그만큼 이전의 경기 그 패배가 좀 영향을 많이 주네요. 그러니까 병력의 그런 게 양도 양이지만 질에서 무조건 앞서 나가겠다는 의지가 확실합니다. 네. 밖에서 올라가고 있는 저그고요. 그리고 이제 분광기 동선 자체에도 연습이 좀 많이 되어 있어요. 하도가 9시로 가면서 트리플을 가져갔고 지금 불사조가 상대 12시 쪽에 있는 대군주까지 때려주면서 시야 확보를 못하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중관이 이쪽에서 바로 변신이 가능하고 이건 그대로 본인 쪽의 견제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백동균 입장에선 준비된 빌드를 차곡차곡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윤수도 역시 연습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집중관 네. 올 때쯤이니까 바퀴가 나오고 있어요. 신경제에서 업그레이드 눌렀고요. 약간 이제 개활지에서 합체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위험하긴 했어요. 그나마 이제 좀 어이소서 늦게 확인했어요. 네. 이거 큽니다. 집정관 도기. 지금 대구, 이 여왕이 같으면 저거 참관계 쫓아내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거든요. 네. 이제 견제가 좀 지속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어윤수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지금 대군주를 한 번 더 한 4기씩 늘려주고 있기 때문에 바퀴를 지어 짤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의외의 판단을 하네요. 공지타. 원래는 지금 팔카스 짓고 히드라리스크 굴지면서 후반 가는 게 훨씬 정석적인 거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부하장 짓는 게 좀 낫겠죠? 그래야 의심을 네. 덜 받습니다. 지금 바퀴가 바로 마중 나왔고요. 네, 부하장 지어야 돼. 이건 취소 당한 한이 있더라도 부하장을 지어놔야 되는 게 뮤탈을 찍을 생각을 너무 노골적으로 이제 보여줄 수가 있으면 저걸 짓지 않게 되면 그러면 왜냐면 병역을 덜 찍을 거예요. 뮤탈을 정말 찍을 거라면요. 그렇게 됐을 네. 때 수비가 좀 취약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지키기가 어려운 확장 잘 안 가져가는 편인데 지금 약간 무리를 해서라도 부하장 지어놓고 둥지탑에 들키지 않기를 바라는 게 최선이겠죠. 네, 밖에다가 추가 정원이 생산 들어가겠죠. 확실히 지금까지 백동준 선수의 개념이 진짜 좋아요. 연습이 참 많이 되어 있는 건데 어윤수가 연습 때와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찰의 꼼꼼함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프로공 지으면서 분멸자 두 개씩 양산하면 당연히 바퀴 이후에 히드라 뭐 가시조까지 간다 하더라도 조합에서 앞서는 게 맞는데 그렇죠. 어윤수가 지금 둥지탑 올리면서 체제를 완전 틀어버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의심할 만한 게 있어요. 네.
지금 추가 확보된 병력에 졸린 게 이상할 겁니다. 아니 이상하다 느껴야 돼요. 이전에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가치가 없는 저글링이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바퀴에 히나라를 섞어준 게 어이없는데. 그래, 아니 업그레이드 된 바퀴를 보여줘놓고 저글링만 더 찍었다라는 거 원래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아 근데 꽤 잡히는데요. 불사조를 찍어 보면 확인할 거라 의심을 했죠. 그래서 네. 추적자까지 불사조가 바퀴 때문에 추적자에 불사조를 추가로 찍어주고 있는데 타이밍이 늦진 않았어요. 그리고 직전만 뒤에까지 돌아와서 이건 광자포 지금 본인 쪽에도 하나 지어주게 되면 유탈에 안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럼 오히려 프로토스에게는 주도권이 넘어오게 되는 거죠. 네, 추가 저글링. 저그 입장에선 그 타이밍에 일벌레와 함께 멀티를 빠르게 활성화시켜줘야 체제에서 또 앞서가는 거고요. 네. 뮤탈리스크 보내면서 거기다가 추가로 저글링 생각까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윤수. 여기서 어윤 선수가 이제 한 번 더 좋은 판단을 해줘야 될 게 옛날 같으면 뮤탈리스크를 이렇게 흔들려고 하다가 그것만으로 경기를 끝내지 못했을 때는 이제 탄압기를 섞어주면서 발수자 때 많은 좀 쓴맛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과감하게 포기했죠. 이 뮤탈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해도 그냥 이걸로 그냥 상대 확장만 저지해놓고 히탈리스크로 체제를 전환하겠다는 생각인데 이번 진짜 어윤 선수가 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보여주는 정말 빠른 판단입니다. 네. 대신에 이제 여기서 필요한 건 진화장 한 채 정도는 꼭 굴려줘야겠죠. 지금 진화장을 올리는 건데 어윤수 입장에선 투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시간 조금만 더 주면 어윤수가 유리해지는 그림 나오거든요. 군락도 바로 생각하고 있고 이 와중에 조합의 진화장 그리고 12시에 추가 멀티까지 이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참 많다 보니까 지금 타이밍이 가장 약한 건데 네. 백동준이 되게 소극적이에요. 첫 세트를 쳐서 그렇죠. 그러게요. 히드라 생산 들어가고 있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테크까지 네. 올리고 있는 어윤수죠. 백동준 선수가 데뷔가 다 좋았는데 한 가지 결정적으로 좀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결체 판단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뮤탈의 의도를 알았으면 바로 지는 게 좋았다고 봅니다. 어차피 뮤탈로 이거 볼게요. 그리고 이제 지어놓고 나서 저렇게 깔끔한 수비가 나왔으면 지금 엄청나게 프로토스를 발전할 수 있었는데 확실하게 막고 난 이후에 연결체를 지어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취약한 타이밍에도 부하장을 지으면서 배짱을 부릴 어윤수 선수의 판단이 더 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따라잡으려면 이제 백군 선수는 안전한 판단을 한 김에 앞으로도 계속 안전하게 가는 게 이제 낫습니다. 네. 계속 견고하게 가면서 아예 최종 조합으로 저그와 싸워야지 하면 반대로 어윤수 선수가 급해질 수 있어요. 네, 저그는 다수 계속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동준이 앞서 말한 대로 함대 신호수까지 바로 지어주고 있는 거죠. 공격을 가기보다는 그냥 후반을 바라보면서 상대방의 찌르기를 다 막겠다. 그리고 막으면서 조합 갖춰지면 결국에는 이제 자원 자체가 한정적이니까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내렸는데 어윤수도 생각 자체가 너무 깔끔하죠. 군락 타이밍 전에 한번 소모전을 해주고 군락 유닛으로 바로 넘어가면 내가 나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플로터스도 쌓인 폭풍을 정말 잘 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있죠. 네. 이게 뭘 해야 된다라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만 가능한 플레이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저그의 주력 병력들이 상대 지금 입구 쪽으로 들어가는 척 멀티 지역 쪽에 공격하는 척하고 견제를 보내면서도 군락이 완성되는 타이밍에 바로 거대 동시탑을 눌렀어요. 이거는 군락 타이밍을 계속 짓다라는 겁니다. 근데 백동준도 그의 질세라 바로 이제 함대 신호수가 완성되자마자 모선을 눌러서 네. 오늘 양 선수의 컨디션은 진짜 좋아요. 그렇죠. 자 보면서 맞춰나오고 있고 업그레이드도 꾸준히 해주고 있습니다. 네. 프로토스. 이렇게 되면 이제 백동준 선수는 이제 팔가스 이후에 우주원까지 바로 준비할 거냐 정도가 이제 선택지인데 갈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지상대 지상으로는 싸울 생각이 그렇게 크긴 없습니다. 그냥 수비만 가능할 정도로 준비해줬고요. 이건 이제 뭐 워낙 안정적인 체제를 선택한 김에 이어지는 또 수비적인 위치 뭐 이런 것들이 일단 괜찮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 맵을 이제 반으로 딱 나눈다고 했을 때는 프로토스가 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의 정석을 네. 너무 잘 보여줬어요. 거의 이건 웰빙 쌈이었어요. 네. 진짜. 좀 피해를 최소하면서 이걸 전면 고위 공격의 교과서적인 플레이였죠. 네. 완벽 그 자체 테러를 아니 그 단 유닛 하나도 빠져나갈 수 없게 그렇죠. 완벽한 테러. 이거 네. 정말 딱 하나만 잘못했어도 정말 웰빙 푸드라기보다는 정크 푸드 될 뻔했거든요. 네. 근데 네. 너무 난리 났네요. 이렇게 너무 되면. 완벽하게 잘 싸먹어서 이 이후로 가는 무리군주 타이밍이 와. 기가 막히게 네. 나옵니다. 네, 전술의 어윤수. 프로토스가 연결체 시키긴 했으나 이제 한번 큰 위기가 닥칠 수밖에 없는 게 수비의 근간이 날 수 있는 다수의 고위기사가 지금 다 이제 없습니다. 바로바로 충원해서 네. 그때 이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게 몰아치는 저그의 공격을 어디까지 막을 수 있냐 이제 변수가 있겠고, 그나마 모선이 났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프로토스가 기대해볼 만한 부분이 있고요. 네, 어윤수 인구수 200이에요. 그래서 이때 광전사를 돌려줘야겠죠. 지금 상대 멀티지역 쪽으로 광전사를 크게 돌린다고 했을 땐 무리군주 기동성 자체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빼서 수비를 하면 백동준 입장에서는 시간을 버는 거고, 공격을 오게 되면 결국 어떻게 해서든 공주모함 나오면서 막기만 하면 또 상황이 역전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한번 조합이 깨졌어도 이길 수 있는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광전사 돌려주는 타이밍은 진짜 좋은 네. 겁니다. 네. 우물을 굳이 생산하고 있는 프로토스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어윤 선수가 바로 들어가지 않고 약간 기다렸던 건 저 방어력 업그레이드를 좀 기다렸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딱 끝날 때쯤에 프로토스도 뭐 보호막 업그레이드가 이제 이전에 추가 우주모함도 났기 때문에 조금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죠? 네. 어윤수가 지금 플레이 너무 잘하는데요, 오늘? 네. 이게 사실 이렇게 지금 무리군주가 바로 변태리드마다 들어갈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모선을 알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한번 갈무리하면서 조합을 더 신경 쓰고 있는데, 백동준 진짜 오늘 양 선수 너무 잘해요. 여기 열리면 돼요. 똑같이 돌려주고. 이 지역이 열리게 되면 프로토스가 이제 기동성에서, 그러니까 우주모함이 지금 수비 핵심인데 기동성에서 좀 밀릴 수 있다는 그 단점 드러날 수 있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한쪽이 실수를 하는 순간 지금 갖고 있는 무게추의 균형 자체가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무너져 버리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불리한 와중에 뭘 해줘야 되는지, 유리한 와중에 어떻게 해야 굳혀지는지 그걸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서로 박빙의 느낌이 있지만 이건 결국 한번 싸움하는 순간 그 차이가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네. 그 싸움은 어윤수가 걸 겁니다. 타라키가 나오면서 공유럽이 됐을 때 우선만 품고 뺀 다음 다시 한번 타라키 찍어서 공격하게 되면 백동준 입장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품 대박이 떨어져 줘야 되는 거예요. 네, 타라키 생산 들어오고 있고, 자, 분광기에다 병력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일단 차음광기가 정리된 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전사가 좀 많이 흔들어야 돼요. 저그가 네. 지금 함부로 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견제 때문이었는데, 이게 일단은 프로젝트 거의 마지막 견제 될 가능성이 높겠고, 이제 한편으로 어윤 선수가 한번 제대로 싸워주면서 지상 영역에서 좀 이득을 챙기긴 했어도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일단 있어요. 점막을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많이 넓히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테란전과 다르게 프로토스전은 점막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해도 후반 싸움으로 넣어가면 그때부터 점막의 의미가 더 달라지거든요. 네. 들어가서 조확장기지 쪽으로 견제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윤수가 지금 공격 타이밍을 잡을 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지금 지동준 선수가 보여주는 것과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지금 광자포 라인을 도배해주고 있는데, 이 이름 자체가 지형 지물들을 계속 끼고 수비하기가 좀 쉬운 지형들이 많아요. 그 지역에는 어윤수도 똑같이 포자촉수랑 가시촉수를 도배해놔야겠죠. 어차피 광물 많이 남거든요. 이럴 때 추가 부하장 하나 가져가면서 가시촉수 지어두고 난 이후에 공격 타이밍을 잡게 되면 오히려 광전사를 돌리는 타이밍, 네. 그때 프로토스가 인구수 900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슬슬 좀 어윤 선수 입장에서 걱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확실히 번식쯤에서 있었던 그런 그 싸움이나 그런 타이밍은 1, 2세트 모두 매섭고 실전한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네. 하지만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어윤 선수가 조금 힘이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다른 적에 비해서. 네, 우모에다가 지금 암흑 선수까지 올리고 있는 백동준 선수죠. 이제는 후반입니다. 이제는 후반이라서 이제 백동준 선수에게 기회가 넘어갔다고도 볼 수 있어요. 네. 언덕을 끼고 포자축소를 도배해주는 판단은 길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어윤수의 이제 단점이라고 평가받았었던 후반 운영에 대한 약세를 좀 주목해보겠다라는 건데 판단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체크해줘야 될 건 감시군주 한번 깊게 넣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넣어서 상대방의 우주모함이 몇 개인지, 최근에는 막 4개까지만 찍고 막 보이기사랑 집중감 모아주는 조합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백동준의 조합을 보면 우주모함만 찍고 있잖아요. 이건 네. 상대할 때는 브리군주 상대하는 거 아니거든요. 타라키가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오히려 네. 갖고 있는 뷰탈리스까지 다 버리고 난 다음에 타라키가 그걸 쫙 찍어서 잡아먹는 그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뒤에 폭풍까지는 버티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타라키가 좀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원래대로면,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있냐면 우주모함이 계속 찍히고 있다라고 하면 저그가 해주는 가장 좋은 판단은 히든리스크로 지상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지상을 포즈축수로 도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 타락기와 설모사가 떠 있으면 우주모함이 다수인 프로토스도 거기를 접근을 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납치 한 번에 그런 게 페널티가 너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봤으면 이제 그렇게 해주는 게 맞겠고, 반대로 만약에 저그가 포즈축수를 찍지 않고 병료로만 운영하려고 한다, 그러면 백동 선수 여기서 해주면 좋을 건 우주모함의 수를 늘리되 지상에는 집중과 너다섯 개 정도, 고의사 너다섯 개 정도 이걸 섞어지기만 하면 촉수가 없다라는 가정하에선 프로토스가 필승 구도를 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동준 입장에서는 이 경기는 내가 잡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 지금 당장 나온 게 딱 저 광전사 3기죠. 멀티 지역 쪽을 못 깼어도 일벌레가 안 붙어있어요.
추가 멀티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고 추가 멀티라고 가져간 게 12시인데 거기 일벌레가 없다라는 건 자원량에서 안 밀리는 상태인데 이 와중에 조합 부대가 좋다라는 걸 안 거거든요. 그럼 어윤수는 조금 더 길게 봐야 되는 겁니다. 사라키 나온 걸로 오선수는 끊어주는 용도로만 한두 번 싸워줘야 되는데 오늘 방전 서돌리기 너무 좋은데요? 네, 세기 더 들어가면서 이 자원추는 들어주고 있는데 여기 여왕 정리되고요. 네, 물론 플레더스가 아직 그렇게 뭐 아주 부유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뭐 다수의 관광사를 보내지 못하고 소수밖에 보낼 수 없는 게 당연한 게 한데 아 근데 그 다수의 퍼시럭스 라인을 저기가 구축 못하면 이 병력 감당 못할 거거든요? 와 근데 포저촉수 라인을 지으려면 결국에는 돈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그러려면 자신의 병력이 상대보다 세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방전사 돌리기로 이 경기를 역전한 거고 지금도 보막 충전소 도배하고 있어요. 아 이러면 저그가 상대가 됩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보안함도 득세해진 상황에서 제공권을 잡아야 되는데 이 타락기도 공기 도개시 뉴스 다 터졌어요. 제공권 잃었어요. 네, 지지! 이번 세트 대회 백동준 선수가 위가 있었음에 불구하고 우모조합을 모으면서 승리 따냈죠. 네, 1세트 때 그러니까 공격적인 빌딩인데 수비적으로 이제 상황을 좀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꼬여서 졌었던 백동준 선수가 1세트 때 자신은 무엇을 놓쳤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플레이를 했네요. 뭔가 여의치 않으니까 바로 그냥 우주 수비를 가버렸거든요. 네. 수비를 해낸 결과 이제 어윤 선수가 비를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그 후반 타이밍까지 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제공권 싸움에서 백동준 선수가 승리 따내면서 현재 스코어 1대1이에요. 정말 완벽하게 싸먹는 순간 어윤수 입장에서는 승리를 확신했을 텐데 백동준이 이름에 대한 수정을 너무 잘 활용한 거죠. 지형을 끼고 버티기가 수월하다는 점. 근데 여기서 양 선수 모두 잘했지만 어윤수에게 살짝 부족했었던 건 백동준이 광전사를 계속 돌린 만큼 어윤수도 링링을 돌리거나 또는 이제 드랍 위주의 플레이를 해서 상대방의 정신을 좀 빼놨어야 돼요. 근데 그런 플레이가 안 되다 보니까 한쪽으로만 오는 싸움은 백동준이 네. 원했던 겁니다. 현재 스코어 1대1 이제 세 번째 경기 전쟁 애쉬 플랜트에서 승자전을 놓고 대결 펼치게 됩니다. 경기를 끝났습니다. 세 번째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파이트! 세 번째 대결 애쉬 플랜트에서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적 어윤수 수 1세트 경기의 승리 2세트 경기는 제공권 밀리면서 패배 현재 스코어는 1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맞선 프로토스 백동준 우주모 함대를 만들고 난 이후의 승리예요. 이게 조합했던 병력이 진짜 그렇게 허무하게 불멸자가 상대방의 바퀴를 거의 잡지도 못한 상태로 전멸하게 되면 우주모함 조합을 갖추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아서 좀 더 조급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럼에도 여유로웠습니다. 멀티 하나 가져가고 어차피 상대방이 들어올 수 없다면 조합 갖추는 데 시간을 벌 수 있다는 확신 그건 경기에서 나왔잖아요. 광전사를 다섯 개씩 계속 돌렸어요. 어윤스도 그거에 맞춰주는 견제 위주의 플레이는 꼭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 후반 운영에서는 백동준 선수가 승리 따냈죠. 오 이거를 네 수톤 한옥수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됐든 예, 강력한 수가 돼야 돼요. 그렇죠. 네. 그 이제 어쩌면 수가... 선물 드릴게요.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명작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수싸움에 걸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최근에 강민수 선수가 결국에는 지긴 했지만. 그 전 경기부터 언급했었던 게 있거든요. 최근에 프로토스가 해주는 빌드에 대해서 리밍으로 한번 카운터를 치는 것도 괜찮을 거다 했는데 결국 주성욱 선수의 정말 불가사의한 중간기 컨트롤이 나오면서 탐사정도 다시 살려주고 맹독충이 조금 더 터질 게 탐사정이 덜 죽으면서 주성욱의 완성도가 높아졌었거든요. 그런 네. 비슷한 빌드를 어윤수가 또 꺼내도 통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트리플이에요. 그리고 장가지 세계 한 잡을 찾는다면 이제 부화장의 위치가 상당히 공중적이죠. 일반적으로 저그 선수들이 선호하는 보호장의 위치는 이제 최대한 일직선을 쭉 끌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뭐 의료선이 되었던 차원관계가 되었던 견제 막을 때도 좀 더 수월하고 그리고 이제 수비 병력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중앙확장 가져가는 게 안정적이다 보니까 그런 플레이를 진짜 많이 하는데 보통 저렇게 중앙확장을 외국 저그들이 많이 썼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어느 선수들 보호장의 상당히 공격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백동준도 중앙 지역 중에 보화장을 가져가게, 연결체를 가져가게 되면 똑같이 다시 한번 대칭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공격적인 수가 조금 부담된다 싶으면 중앙 지역 쪽에 똑같이 연결체를 가져가는 것도 괜찮아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네.
일사동. 여기서 이제 프로토스가 저그의 부하장의 위치를 확인하면 앞으로 어떤 정찰 위주로 해야 되냐면 점막 최대한 공격적으로 건 다음에 여왕바퀴 러시 같은 거 할 가능성에 대해서 약 조금 걱정해야 됩니다. 이거 근데 백동준 올인이네요. 탐사정 쉬면서 주절 들어갔거든요. 이거 관문 8개까지 늘려서 궁광기 운전사 올인할 것 같은데 앞마당에 융화소 짓는 거 심리전이거든요. 근데 어윤수가 대우주가 없어요. 네. 상대 속이려고 수싸움을 걸었는데 그 수를 안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수싸움에서 항상 어윤수 선수는 강하거든요. 그렇죠. 수싸움의 대가 어윤수. 그래서 이제 어윤수가 이거 막으려면 그러니까 3분 50초쯤 그거 살짝 넘어가도 괜찮은데 3분 50초쯤에는 바퀴속을 꼭 찍어야 됩니다. 그거 짓고 나서는 이제 네. 일벌레도 50개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지금쯤 바퀴속을 올라가면서 사실 바퀴랑 여왕 계속 찍어야 되는데 네. 호자촉수 3개에 저글링 6개를 찍었다. 이거 애벌레 낭비거든요. 진화자 이렇게 되면 실감은 이거는 지금 어윤수 선수 입장에선 엉링 아니면 네. 좀 이제 길게 보겠다라는 것 정도였었는데 네. 이렇게 좀 많이 꼬이게 된 거죠? 그렇죠. 추가 관문 타이밍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난리 나겠는데요? 이거 레더였으면 네. 못 막거든요. 원래 레더면 지금 타이밍에 바퀴속을 없이 맹독수 궁지도 없이 이거 못 막아요. 근데 대회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수가 존재하는 거죠. 네. 아 근데 일벌레 찍어서 이거 아무리 대회라고 해도 이거 아 이거는 타이밍 잡는 네, 상황이 나오면 어윤수 선수 어쩔 수 없죠. 이건 못 막네요. 이거는 지금 강전사 7기 생산되는 게 아니라 도착할 때쯤에 강전사 14기거든요. 아 이것도 못 봐요. 이거는 어윤수가 저글링 8기를 찍었기 때문에 더 못 막습니다. 사실 원식지까지 눌러서 막을 확률이 아예 제로가 됐어요. 진짜 이걸 네. 막을 수 있는 그림 거의 없는데 그나마 여기서 좀 약간 희망적인 상황을 그려본다면 관간사가 막 여왕 따라다니다가 막 본진까지 끌려가면서 여기저기서 각개파 되는 거 그것 빼고는 도저히 이게 막힐 그림이 안 나거든요? 이거는 네. 저항 역을 여왕과 저글링으로 막는 빌드가 아니거든요. 네. 강전사의 비율이 저글링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아, 휘슬립니다. 네, 타이밍 자꾸 좀 들어가는데 지금 네. 막을 수 없죠. 게다가 여왕 안 되죠? 제제! 백동준 선수 이번에 관문 타이밍 절묘하게 성공하면서 승자전을 지켜가네요. 사실 백동준이 1세트를 들 때만 하더라도 자신의 경기력이 좀 안 나오는 심리전이 안 먹히고 조금 짜증이 난다라는 표정이 많이 느껴졌었는데 2세트를 이기고 난 이후에 3세트에 자신의 필살기 너무 완벽하게 소화해냈어요. 네, 관문 타이밍을 절묘한 타이밍에 잡으면서 어윤수 선수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대결에 백동준 선수가 승리 따내면서 승자전 올라갔어요. 이제 승자전 가서 여러 팀 기다리면 되는 운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어윤수나 백동준이나 다음 경기를 계속해서 생각해줘야겠죠. 오늘 조가 죽음해주다 보니까 네. 패자조에 떨어졌다고 좌절할 때가 아니고 승자전에 올라갔다고 기뻐할 때가 아니에요. 네, 잠시 후 저희는 이신영 이병렬 선수 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 찔러!